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 시상식 부일 영화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일 영화상은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던 1958년 3월 첫 막을 올렸는데요.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등 모두 11개 부문을 시상하며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시작을 알렸죠. 부일 영화상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매년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9회부터는 남녀 인기상을 신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시상식을 만들어갔는데요. 윤정희 배우, 강신성일 배우가 각각 4차례, 3차례 인기상을 수상하며 부일 영화상 최고의 인기 배우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숱한 거장 감독과 음악의 스타들이 부일 영화상을 거쳐갔는데요. 부일 영화상과 함께한 대표적인 영화인으로 한국 영화의 거목 유연목 감독님을 빼놓을 수 없죠. 유연목 감독님은 부일 영화상 1회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작품상, 5번의 감독상을 수상하며 부일 영화상을 빛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 역시 부일 영화상을 거쳐갔는데요.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만인이 사랑한 스크린 신사 김진규 배우는 부일 영화상과 남우주연상을 5차례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고요. 충무로가 사랑한 최고의 배우 최은희 배우는 부일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3차례 수상하는 기록을 남기며 부일 영화상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죠. 윤여정 배우는 부일 영화상과 특히 지난 2년을 자랑하는데요. 부일상에서 신인상을 탔었고 또 조연 여우상을 탔었고 지금은 주연상을 탔으니까 부일 영화상하고 같이 큰 배우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뭐 우수 신인상부터 여우 조연상, 여우 주연상까지 최초이자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부일 영화상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영화 예술의 미래를 내다보고 빛나는 순간들을 치열하게 기록했던 부일 영화상. 영화인들의 빛나는 열정으로 그 역사가 16년간 이어졌는데요. 70년대 TV 보급의 확대로 영화 산업이 안방극장에 밀리면서 1973년 제16회를 끝으로 아쉽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많은 영화인과 부산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일 영화상이 35년 만에 부활을 알렸습니다. 과거 부일 영화상의 영광을 누렸던 영화인들은 물론 많은 영화 팬이 제17회 부일 영화상을 함께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렸죠. 그리고 18회부터는 부일 영화상이 낳은 거장 유연목 감독을 기리는 유연목 영화예술상을 제정했는데요. 부일 영화상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상인 유연목 영화예술상은 유연목 감독님의 청년 영화 정신을 이은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임순례 감독, 심재명 대표, 홍상수 감독, 연상우 감독 등 많은 영화인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일 영화상은 매년 10월 대한민국 영화 시상식 중 가장 먼저 개최되며 한국 영화의 풍한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OTT 공개 작품도 후보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를 함께한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상, 부일 영화상.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영상산업 중심지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인들의 의한, 영화인들을 위한 상, 부일 영화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